최상병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. 지난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받았던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02800에 7070.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 번호는 JTBC가 이종섭 당시 장관과 대통령실 사이에 168초 통화를 보도한 바로 다음 날 가입을 해지했다가 재개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유선희 기자입니다.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-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. 직후엔 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. 국회에선 이 번호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. 02800-7070은 기밀사항입니까? 기밀사항이 아닙니까?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. 대통령실이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KT 측은 02800-7070 가입 정보를 묻는 국회 질의에 2022년 5월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됐고 지난해에는 명의를 대통령 경호처로 바꿨다고 답했습니다. 지난 5월 29일에는 가입을 해지했다가 당일 재개통했다고도 밝혔습니다. JTBC는 지난 5월 28일 이 전 장관의 통신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. 대통령실이 쓰는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168초 동안 통화가 이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. 공교롭게도 JTBC가 이 전 장관과 해당 번호의 통화 기록을 보도한 다음 날 해지와 재개통을 했던 겁니다. 국회는 02800-7070 발신 기록도 요구했지만 KT 측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이 전 장관이 받은 기록은 있는데 발신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. 군사법원도 해당 번호 통신 기록을 제출받기로 했지만 텅 빈 자료만 받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 대통령실은 전화번호는 보안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야당은 대통령실이 왜 쓰던 전화를 해지하고 재개통했는지 오는 19일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 등을 통해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. JTBC 유선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